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DJ 임대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숨바꼭질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라고 제가 몰래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스트리머라든가 BJ는 없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숨는 거 하시는 분들만 꼭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트랙 하나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카드도 사실 고인물이거든요. 자, 일단 트랙은요, 동화 이상한 나라 문입니다. 트랙은 동화 이상한 나라 문이고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될 수 있으면은 구엔진이라든가 뭐 엑센진 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붐붐 제가 타는 거 있죠. 메가 붐붐 이런 거 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DJ나 스트리머가 숨바꼭질을 컨텐츠를 하잖아요. 이 유튜브 영상을 진짜 보지 않는 한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아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DJ랑 스트리머 네, 그 숨바꼭질하는 애들 멸망시켜주세요. 부들부들. 자, 일단 시작하고 처음에 뒤로 옵니다. 출발 지점에서 뒤로 오십니다. 뒤로 오셔가지고 여기 차 이렇게 갖다 대고 저기 보면은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 오른쪽 위에 부서를 씁니다. 싹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거 잘 안되면 연습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오른쪽에는 약간 사이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빠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딱 조심해야 되고 왼쪽에 여기 턱이 있죠. 턱 왼쪽으로 딱 차를 맞춘 다음에 대충 뒤로 갑니다. 근데 끝까지 뒤로 가면은 여기 바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뒤에 가신 다음에 오오오 빠지면 안 돼. 2분 안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는 1분 안에도 뭐 1분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노가리 깐 거 빼면은 충분히 1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서를 쓰고 그대로 직진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길 같죠, 여러분들? 길이 아니에요. 예. 길이 아니고, 요 앞에가 길이에요, 앞에가. 여기 앞에가 길이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세계가 있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로 숨을 수 있는 곳이, 일단 여기로 오시면, 떨어지고 나서 여기로 오시면, 여기 있죠. 예, 여기로 가시면, 이 안에 들어와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자, 보이지가 않죠, 차가. 첫 번째로는 여기 추천드립니다. 오! 여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못 찾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숨는 곳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저기 나가시면, BJ가 절대 저기 나갈 생각을 못해요. 예. 어디 갔지? 다들 이럴 겁니다, 분명히. 아까처럼, 이렇게 해갖고. 뭐, 차는 지금 제가 HT를 탔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엔진이나 뭐, 구엔진 타셔도 다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로 가시면, 이번에는, 뒤쪽으로 가볼게요. 아이고야. 아, 이게 차가 좀 빠른 걸 타야 된다. 아닌가? 네, 차를 좀, 오, 뭐야? 왜 차 날라가? 오, 뭐야! 야, 왜 날라가냐, 저기? 오, 대박! 아, 잠깐, 이거는 지금 잠시만, 저도 모르게. 잠시만요. 저도 모르게 지금 찾았어요. 거부전이 있네요, 저기. 와. 여기 거부전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거부전이, 예. 네. 이게 차가 날아. 네, 거부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후! 이런 식으로 날라오시면, 네. 이 나르는 걸로 이용하시면 되겠다. 날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또 갈 수 있고, 아까 여기 안 나가졌죠, 여러분들? 여기가, 보시면 아까 여기서 떨어졌었는데, 여기 안 나가져요. 맞죠? 근데 뒤로 가도,
뒤로 가도 안 나가집니다. 여기로 가도 나가지는 구간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빠지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부전을 이용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V엔진이나 X엔진을 타시면 여기 떨어지면서 딱 여기가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떨어지면서 반동이 돼서 탁 넘어가져요. 처음에 바로. 근데 보통은 안 넘어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찾아낸 이 거부전으로 해갖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와 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찾네 지금. 거부전으로 해갖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존나 대박인데 이거. 이렇게 해갖고 넘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꼭대기 안쪽 올라왔어요. 와 거부전 때문에. 자 지금 꼭대기 올라왔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뭐 거부전 없이도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이 구간도 있고요. 아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다. 여기까지는 거부전 때문에 이건 올라온 아닌가. 길이 연결이 돼 있나. 아 길 연결이 돼 있네요. 예. 아까 전에 여기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여기 뭐 숨을 데가 많아요 일단. 이거 진짜 1급 비밀입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숨어 있는다던가 여기 뭐 여기 숨어 있는다던가 또는 여기 요 안에 숨어 있는다던가 또는 여기 숨어 있는다던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어씨 왜 안 올라가죠. 뭐라? 오케이 자 올라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여기 또 올라와 있으면 차 멈춰도 그냥 계속 왔다리 하면서 안 빠지거든요. 네, 계속 오뚜기처럼 그냥 키보드에 손대도 가만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BJ는 이제 리플레이를 보는 순간 멘붕하겠죠? 예. 네. 스트리머나 뭐 BJ는 멘붕할 것 같고요. 또는 뭐 이 숨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 맵은. 숨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뒤에 있어도 되고 여기로도 올라갈 수 있네요 그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숨을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안에도 숨어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로 안 가져요. 여기로 안 가지고요. 여기는 아마 안 가지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밖으로 나갈게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두 번째 숨을 수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 일단은 간단하게 뭐 다들 있는 멘티스 타겠습니다. 예. 멘티스 하겠습니다. 멘티스 타가지고 자 앞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약간 점프대가 있어요. 맞죠? 점프대. 이 점프대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화에 툭!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숨어 있으시면 안 보입니다. 오케이? 여기 안에 숨어 있으시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갖고 숨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뭐 가지진 않아요. 다른 데는. 뭐 여기 한 명 숨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여기 안에 아까 저기 들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 안에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게 달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웬만해서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예전에 맵타모로 보여드렸었는데 이 반동을 이용해서 이쪽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처음에 그것도 아 티카님 그걸 어떻게 2분 만에 합니까 뭐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에요. 기장하시고 그냥 부서를 하나 채워요. 부서 하나 채운 다음에 뒤로 갑니다. 아이티 써요. 뒤로 가요. 자 뒤로 가서 여기서 바로 부서 써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올라오신 다음에 바로 부서 그냥 간단하죠. 바로 했죠? 지금 몇 초예요? 25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어도 뭐 안 걸려요, 근데. 여기 있어도 뭐 웬만해서는 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거부전 말씀드렸죠, 아까? 껍데기를 찾은. 이렇게 되면 위에 길이에요, 이제. 여기 길이고. 아까 거부전 말씀드린 거라고 가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바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방금 성공할 수 있었는데 토! 그렇죠, 성공했죠. 오케이. 자, 자 태까지 40초만에 성공했어요. 여기로 오시면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서 엄청난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해갖고 이 밖에 안 나가지게 살짝 해갖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오케이?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뭐 길 따라가시면 또 있어요. 그래갖고 BJ를 농락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건 성공하시면 BJ를 어떻게 농락하냐면 그냥 여러분들 여기 서 있으면 됩니다. 예, 여기 서 있으면 어 저 새끼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여기 길 가는 데다 그냥 대놓고 서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 저 새끼 저기 어떻게 갔지 생각하실 거예요. 차를 좀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속도 0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0이 좀 힘드네. 대놓고 여기 서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오는데다가 여기 이렇게 대놓고 딱 서 있으면 얼마나 BJ가 부들부들 하겠습니까. 오케이? 형님은 그러면 뭐 여러분들 숨바꼭질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하죠? 숨바꼭질 하기에 충분하실 겁니다. 여기는 들어가시면 삐삐삐거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 실패하시게 되면 적당히 그냥 적당히 숨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긴 삐삐삐거 하거든요. 그냥 뭐 적당히 한 이 정도 어제 넘어갈 거니까 한 이 정도 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걸리기가 뭐 이렇게 적당히 서 있으면 보통 여기 부서 쓰고 이렇게 가거든요. 맞죠? 설마 제 뒤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데 있죠 여러분들. 아 여기는 근데 내리막길이라서 안 되겠는데 내리막길이라서 이 구간에 여기 딱 잡혀놓고 있어도 한 대충 한 요쯤부터 해갖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아 근데 계속 미끌리네 여기. 자 뭐 이거랑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힘이 또 숨을 게 많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쭉 가시면 그런데 뭐 숨을 데가 없고 쭉 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진짜 스트리머나 BJ가 찾았다 그럼 제 이거 유튜브 영상 본 겁니다. 진짜 진실 본 거예요. 자 뭐 여기도 이렇게 숨을 수 아 진짜 잠시만 여기도 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숨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스트리머나 BJ가 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절대 못 찾아요. 여기 이렇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키보드를 못 만지게 하는 BJ가 있고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그리고 숨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코너 구간 이런 데 딱 숨는 게 드리프트 하면서 싹 지나가기 때문에 찾기 힘들어요 굉장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 밖에 나가신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가실 때 복습 두 개 들고 있어요 참고로. 아니면 저 위에서 모아야 되겠네. 좀 괜히 모으다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여기 숨으셔도 되는데 이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 좀 짠 걸로 해갖고 여기 딱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이거는 걸릴 거예요 웬만하면. 여기는 밑에 내려가시면은 그냥 길입니다. 길이고 뭐 딱히 없어요. 이게 떨어져요 그냥. 자 마지막 멋있게 저기 거부전 향해서 불사 쓰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거부전이었습니다. 네, 저기 거부전이 있는지 난 몰랐어. 자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나 뭐 댓글로 택하님 이맵에 숨바꼭질 구간 또는 랩탐험 해달라 하시면 영상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슬루루.
Let me hear you say, oh!